네, 3월 7일입니다. 어 60년 한 바퀴 같은 게임판 둘러보았으면 된 거지. 그니까 뭐 비약하자면 요즘 이제 제가 뭐 헬륨코인, 그 헬륨코인 그것 때문에 좀뭐 바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우체국장님이 계세요. 경남 산청에 우체국장님이 계신데. 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천구백육십이 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고한 면에 한 개의 우체국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한 면에 한 개의 우체국도 아마 없었었나봐요. 천구백 왜정 시대 때도 없었고 사십팔 년도에 정부가 세우고 나서도 육십이 년도까지 없었나봐요. 그런데 이제 육십 육십이 년도부터 육십삼 년도까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한면에 한 개의 우체국이 생기면서 이제 편지도 가고 이제 드디어 그 저도 이제 그 1982년도까지 시, 봤는데 시골에 가면 우체국에 가면 딸딸이 전화가 있었었죠. 그게 88년도까지 증권회사에서도 각 증권회사 지점에서도 거래소랑 그 딸딸이 전화를 썼었었죠. 막 돌려서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전화가 되고 그전 한국,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이제 전신공사가 생기고 후에 k t 가 되고 이런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망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한 게 1962년인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2년에 소장님이 비슷한 망사업을 하시네요. 그런, 그랬어요. 그 비약이 너무 심하지만 아무튼 뭐 망사업이라는 개념은 같은 거죠. 그래서 60년 한 바퀴 같은 게임판 한번 둘러봤으면 됐지라는 건 이제 제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다음에 파우스트 같은 이제 괴테 괴테이다 소설이죠 60 넘어서 이제 파우스트를 썼고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베르테르를 썼죠 롯데 신격호 회장이 왜 젊었을 때 샤롯데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뭐 롯데라는 여자 그냥 아주 전형적인 뭐 여자들은 요즘 여자나 옛날 여자나 뭐 똑같아요. 아기 엄마가 될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뭐저 같아도 뭐 베르테르 우울증 환자의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거랑 참 맥이 같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포기할 필요도 없고. 또 파우스트처럼 신과 거래할 필요도 없다.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갖는 방법이 있다. 하, 이 방법을 저도 사실은 20년을 이거 공부한 거죠. 근데 저 혼자 알라 고를 때는 참못 알게 되더니 남 가르킬래니까 알게 되네요. 이제 3월3진 날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한 것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귀에 심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그 문창재군 공부에 이어서 계속 합니다.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자신의 패 만으로 이겨보지 못한 인생 게임 베르테르도 뭐 마찬가지죠. 게임의 법칙을 알고 패를 바어 인생 게임에 임하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각자 심중소구소만 원하는 거는 다 다르시지만 아무튼 그 원하는 거를 뭐~ 어~ 법화경에관세음보살 보험품 보게 되면 뭐~ 아니 뭐~ 원하는 것마다다 이루어지도록 관세음보살이 몸을 바꿔서 해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뻥이 있나 뻥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렇게 가피를 받을 상황에 못 갔다라는 거죠. 옛날 할매들은 잘 갔는데 우린 왜못 갔냐? 옛날 할매들은 아는 게 없어갖고 그냥 올 곳이 믿었는데 요즘 뭐 지가 다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라 거죠 판단하는 순간 칸트처럼 그판단이 이상 비판을 받게 마련이죠. 안 되죠 제가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보죠. 불교에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 어, 뭐 성문 연각의 비열한 물이 이게 낮을 비와 열등할 열이거든요. 왜 성문 연각을 이승의 비열한 물이라고 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무슨 불교 대승 경전을 읽는데 이건 모르고 성문 연각을 맨날 왜 이승의 비열이라고 하나? 성문은 불교 교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뭐뭐 뭐 대부분 요즘 뭐다뭐 팔만 대장경 유튜브 방송에서 다 해주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성문이죠. 뭐. 영각은 이제 연기에 이치죠. 독각들 혼자 깨달은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성문 영각을 이승의 비열한 무리라고 했나? 태초에 일이 있었고 하느님이 있었고 하느님이 내가 누구지? 그래서 자기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를 비춰봤고 껍데기를 이렇게. 물, 물질을 만들어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자기의 능력을 또 복제해서 일, 2, 삼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에서 일이 생겼 에서이 생겼는데 이를 근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의 일, 지의 일, 인의 일이 생긴 거죠. 동양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에서도 뭐 비슷하게 얘기해요. 천의 일, 지의 일 이거를 천의 일, 지의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서양에서도 비슷해요. 천의 일, 지의 일, 그 다음에 인의 일인데 그냥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일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참 이런 게 한국 역사책에는 딱 나와요. 전세계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데 한국 역사책 부도지에는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일 이 삼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삼이란 말이죠. 이, 이게 삼이라고 됐지만 여기 이제 성령의 일이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삼중에 처음 성령의 일은 어떤 사람은 순수 이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셀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부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 111은. 그래서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되고 바른인.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도제에서는 이제 마고의 두 딸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환웅 천재 시절에 환웅 환인 환인 천재 시절에 환인 천재 시절에 이제 칠대 환인이 계시죠. 칠대 환인이 거진 3천 년 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고성에서. 그때 사람들은 뭐 먹고 그렇게 오래 살았나 그랬더니 지극한 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서 에너지를 취하지 않았는데 마고의 두 딸이 어느 날 포도를 따 먹으면서 물질에서 외부에서 자기가 아닌 외부에서 기운을 받는 법을 알게 되죠. 이 성경에서는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딱따 먹으면서부터 이제 낙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죠. 원래는 성령의 일이었는데 우리 부도지의 마고의 두딸 성경에 이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브 이 일이 순수이성 무아 셀프빙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그리스도였는데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극상 쿠데타의 시작이죠 이게 일인데 어 얘가 슬슬 오염이 돼가지고 하극상 쿠데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이 성령의 일은 몸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몸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에서 뭘 먹기 시작하면서, 보급선이 다 끊겨버리니까, 천기 지기에서 자동적으로 지기를 먹던 것이, 어, 그러면 이제 니, 그런 거할 필요 없네.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이제 오만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 이게 강화되는 게 원제설로 해서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거죠. 마고의 두 딸이 따먹은 것처럼 이브가 따먹은 것처럼 이걸 원죄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에고라는 게 생기고 이 에고라는 거짓 자아가 생기는 거죠. 이 원래 이 원래의 그 부처가 자기 안에 술, 술 취한 부처가 되고 원래의 그리스도가 술 취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자기만의 울타리를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울타리를 몸으로 삼죠. 그리고 몸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 못 할까 봐 두렵고 또 자기는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고 엄마가 먹지 말라는 포도 따 먹고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 먹은 원죄가 있고 이네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천국인 허구 위에 세워진 허구 위에 세워진 하나의 가상 세계를 상정을 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원래는 하느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었는데 몸에 갇히다가 보니까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일이 이 일이 성령의 일이 망령의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일이 바뀐 거죠. 성령의 일이 망령의 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칸트로 얘기하면 순수 이성이 실천 이성으로 몸을 갖고 뭘 하면서 셀프가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원래 무아였는데 강한 나 에고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부처가 망상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이 망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제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게 원래 이거 갖고 하다 보니까 순수이성, 아, 이거 갖고 할래도 잘안 돼. 실천이성 갖고도 안 돼. 판단이성 갖고도 안 돼.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로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성이 없진 않아요. 술취한 부처고 술취한, 술취한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몸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이성이 타산적이야 항상.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한 어, 상대방과 나를 나누는 그런 분리된 자아로서 타산적 이성으로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법, 양심, 도둑. 이런 이제 사실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또 글쟁이들이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laughs> 낭만주의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예비고사 시험에도 옛날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뭐 이래갖고 저, 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데서 어 베르테르가 죽는 거를 뭐 낭만 그러나 순수, 그 롯데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을 사랑 그리고 이 순수한 열정과 이, 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서 그냥 총 맞아 죽는 거를 낭만적이라고 또 구라를 풀어갖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이걸 또 시험까지 내니까 이게 낭만이라고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원래의 성령을 망령을 망령되게 계속 오염시키는 게 처음에는 종교고 처음에는 종교고 그다음에는 돈이고 그다음에는 상업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몸에 묶여서 살게 되는 거죠. 몸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이 생기는. 원래는 삶과 죽음 자체가 그렇게 없었었는데 삶과 죽음에 묶여 버리는 이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훌륭한 일도 착한 일도 한다고 해서 낭만이라는 건데 그 순수한 완전히 구라죠. 자,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짓자기는 몸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진짜자기는 진짜자기는 이 생로병사멸 생로병사 이런 게 없는데 거짓자기가 몸을 몸에 몸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다 보니까 생로병사멸이 두려운 거예요. 몸을 섬기기 시작하고 두려움 공포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쫓아다니고 행복 성공이라는 걸 만들고 이걸 삼아서 모든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를 삼아서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뜯어먹고 사는 거죠. 뜯어먹고 사는데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무식한 쟤네들 인간 가리 사람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 한일이에요 각종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스토프스키의 죄와 벌처럼 사실은 우린 죄가 아닌데 그냥 실수인데 원래 원래 천의 일, 일이나 지의 일이나 일, 인의 일일 때는 그냥 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가 잘못해도 실수로 다저 실수야 우리 애가 지금 잠깐 이랬어 이러면서 다 품어주는데 이거를 벌을 한다고 인식을 고정화시키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있는 거를 만약에 법정으로 가져 가면 성경이 이기죠. 불경이 이기죠. 왜 좋은 말은 다 써놨어. 아니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만 누가 보곤 봐라. 그 탕자 나 같은 사람 오니까 안아주지 않느냐. 그냥 실수를 받아준다. 품 안에 안기면.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다 있고 그렇지만 나쁜 얘기도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죄로 벌한다고 인식을 고정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망령의 일에 계속 묶이게 하는 거죠. 이거를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로 얘기했는데 동굴의 비유로 얘기하고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했지만 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지 못하죠. 자유를 줘도 자유로부터 자꾸 도피를 하죠. 야생의 들깨처럼 야생의 들깨처럼 하면은 먹이사냥을 해야 되지만 그냥 뭐 사냥개가 좋을 때도 있죠. 굶기지는 않으니까. 각종 전쟁 사고 범죄 뉴스 이런거 뭐 CNN같은 데서 계속 내리잖아요. 이 망령된 일 몸에 대한 두렵게 하고 전쟁나게 하고 거짓작의 페이버릿 스페셜 후드 거짓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특별 음식이 뉴스예요. 방송이에요. 뉴스 방송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뉴스 방송을 만드는 거는 왜 만들었지라는 의도가 있어요. 항상. 어텐션 채널 돌아가지 않고 내걸 보게 하려면 의도가 있다고 의도 그 인텐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뉴스나 방송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정말 면사무소도 한 면에 우체국 하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서든지 새로운 거를 전해줬는데 지금은 뭐 인공위에서 뿌려대니까 새로운 게 없잖아요 각자 다 똑같이 듣잖아요 이거 왜곡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어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마취약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 점점 강한 마취약을 투입하죠 깨면 안 되니까 깨어나면 안 되니까 깨어나면 돈이 안 되니까 전염병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거짓작의 스페셜 푸드예요이 두려움을 이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을 때 나오죠. 제가 동한 것도 했지만 이제 부처님이 뒤지게 고생을 해갖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다시 회복과 성령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딱 만나잖아요. 거짓자기, 망령의 일을 만나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만났더니 똑같아. 외모는 성령의 일이, 일, 일을 회복해서 자기를 불러보니까 망령의 일이 나오는데 똑같아. 그런데 한마디 하죠. 무슨 말?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짓자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거짓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나는 정체를 알기 전에는 무슨 짓을 했느냐?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애욕 애혹, 애욕을 갖게 하고 술 여자 자식 자식 부모 몸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계속 망령된 일이 자기 정체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체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넘어서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성령의 일이 다시 삶 제대로 된 삶이 이제 되는 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다 꽃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런데 왜 부처 보살들이 성문 영각을 낮고 열등하다고 했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상 급이라는 말이 있고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유해서 얘기하면 연봉 천만원대 구천만원대 오늘 우리집 애들한테 제가 얘기한건데 야 너네가 연봉이 뭐 이천만원인지 삼천만원인지 아빠가 모르겠지만 그래 너네가 뭐 직장을 옮겨서 연봉 팔천만원 구천만원 뭐 어? 어디 회사는 연봉 뭐 뭐, 오천만 원, 육천만 원이라는데, 그거는 스펙을 바꾸면 가능도 하다. 니네들 나이에서 스펙을 바꾸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복구하는 거를 성문 영각이에요. 이몸 자체를 100% 실질적인 허구 위에 세워진 가짜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허구 위에 생겨진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라고 믿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갈고 닦고 뭐 스펙을 만들고 뭐 저기 잠을 안 재우고 공부하고 삼천배하고 사경하고 난리 뻐꾸기를 하는 게 그거는 급을 바꾸는 거예요. 천만 원대, 이천만, 원대, 일, 이, 삼, 석 구를 가지고 그런데 격이 달라지는 거는요 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봉이 1억 원대 뭐 회사 월급 줄려면 3 0 0명 월급 줄려면 미니멈 0억 원대, 원대, 1 0 0억 원대, 천억 원대. 연봉 1억원 때는 공이 8개잖아요. 10억원 때는 공이 9개잖아요. 100억원 땐 10개잖아요. 1000억원 는 11개잖아요. 제 친구 직원 300명이니까 얘는 뭐 맨날 기본 30억원이 있어야 되니까 맨날 공공 공 9개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운좋아서 10억 20 자기가 노력을 해서 10억도 되고 90억도 되면 적자도 되고 흑, 흑자도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억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격이 달라지려면, 급이 달라지면 스펙을 바꿔서 1부터 9를 바꾸면 되는데, 격이, 격이 바뀌려면, 공이 바뀌어야, 공의 숫자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공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예, 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바보같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납득이 안 되니까 실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력 3월 3일, 4월 3일 4월 2일 정도 되나요 이제 공을 패키지로 받는 이 공은 줬다가도 공은 뺏어가도 티도 안나고 받아도 티도 안나요 이게 이제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성문 영각은 급이다 1부터 9까지다 그러나 부처 보살은 영의 개수 차이다 그래서 공을 모르고, 물을 모르고, 비를 모르면 보살이 못 되는 거죠. 급과 격.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